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실전 모의고사 3회 독해분석 18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실전 3-18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 씨께 뷰먼트 웰딩 센터 증축에 대한 예비 설계도를 재검토한 후 저희 건축가 밥 테일러와 JB 하드위크는 증축 공간을 141제곱피트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공간은 총 예산 항목을 $107,600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추가 공간은 책상 3개, 사물함, 서류 캐비넷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크기는 안 길이를 10피트 6인치에서 12피트로, 길이는 30피트에서 38피트로 총 141제곱피트를 늘리는 것입니다. 6월에 제출된 원 견적은 제곱피트당 $102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견적은 $14,382, 141제곱피트 곱하기 $102의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물가상승률 10%를 더한 만큼 증가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된 변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뉴드림 최고 경영자 마이클 데이비스 드림. 이 글 실전 3-18의 소재는 건물 증축 계획 수정입니다. 건축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증축 관련 예비 설계도와 견적 비용의 수정이 필요한 것을 의뢰인에게 알리는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증축 예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실전 3-18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19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닥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뉴델리 근처에서 닥샤는 아기를 품에 안고 파야스와미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 아기는 그녀의 손 아귀에서 미끄러져 흐르는 물에 빠졌다. 닥샤는 비명을 질렀는데 그녀는 수영할 줄 몰랐다. 그때 한 무리의 원숭이가 근처 나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한 원숭이가 나무에서 바로 강으로 뛰어내렸고 그 아기 쪽으로 헤엄쳤다. 물살을 무릅쓰고 그 작은 원숭이는 그 엄마가 기다리는 강가로 그 사람 아기를 끌고 갔다. 그 원숭이는 엄마의 발치에 그 아이를 놓고 다시 나무 위로 기어올랐다. 자신의 아기가 괜찮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다. 이 글 실전 3-19의 소재는 아기를 강에 떨어뜨린 엄마입니다. 닥샤는 강가에서 아기를 안고 걷다가 흐르는 물에 아기를 떨어뜨려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려 있다가 원숭이가 강물에 뛰어들어 아기를 자신의 발치로 데리고 온 후 아기가 괜찮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침내 숨을 쉬며 안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닥샤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겁에 질린에서 안도한입니다. 즉 frightened에서 relieved입니다. 따라서 실전 3-19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0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독특한 특징과 자질 조합을 소유할 확률은 500억 대 1이 넘는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하거나 비범한 것, 즉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은 그것을 할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드물고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삶을 접하게 된다. 사회가 위대하다고 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매우 높은 정도까지 개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은 잠복 상태에 있다.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개발해야 한다.
성공의 공식은 간단하다. 즉 몇 가지 간단한 단련을 매일 실천하라. 이 글 실전 3-20의 소재는 잠재력 개발을 위한 노력입니다. 누구나 독특한 특징과 자질의 조합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찾아내어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찾아내어 개발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20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1입니다. 밑줄 친 blinding ourselves to other ways of perceiv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가 비유적 표현을 만들 때 그 과학자는 문화적 원천으로부터 그것을 채택한다. 대안이 없으니 과학자들은 대다수 사람에게 공교롭게도 낯선 특정 영역 내에서 일상적인 이해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유적 표현은 어떤 것을 다른 것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학자가 선택하는 그 다른 것은 그 과학자가 우리 모두와 공유하는 일상의 무언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비유적 표현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과학자는 자신이 위치한 더 광범위한 언어 생태 환경에 대한 명시적이지 않은 이해를 이용해야 한다. 그 과학자가 다른 비유적 표현 대신 선택한 하나의 비유적 표현은 자신의 열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맥락도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에딘버그 대학교의 과학학 학자였던 데이빗 엣지는 우리가 뇌를 컴퓨터 시스템으로 묘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고안하는 바로 그 장치로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받게 되는 이러한 과정의 범위와 역학 관계를 탐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러한 비유적 표현에 예시되는 인식 방식을 강화하며 아마도 다른 인식 방식에는 눈을 감을 것이다. 이 글 실전 3-21의 소재는 과학자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낯선 특정 영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적 표현을 적용하지만 그 비유적 표현은 과학자 자신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어서 비유적 표현으로 제시한 사례가 제공하는 이해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그 비유적 표현들로 제시된 맥락에 한정하여 이해할 것이다. Understanding only in the context as presented in those metaphors입니다. 따라서 실전 3-2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3-22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기부여와 관심은 효과적인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학생들이 개념이나 맥락에 끌리지 않는다면 학습은 거의 확실히 제한적일 것이다. 개념 학습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학생이고 이 선택은 거의 항상 내가 이것을 배우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기초한다. 학생들은 과제에 대한 관심, 교사와의 관계, 지식에 인식된 가치와 유용성, 자기 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풍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어떤 주제에 몰두하기로 선택한다. 이 마지막 요소 사회적 풍토는 비율을 수반하여 가르칠 때 자주 무시되지만 중요하다. 교실은 사회적 환경이며 비가스키의 학습 심리학은 왜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용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사가 예를 들어 한 학생 그룹이 공유하는 근접 발달 영역에 위치한 비율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계획 및 수업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사회적 지식과 경험은 비유를 가르치는 작업의 가장 효과적인 원천이며 비유물은 학생들의 실생활을 끌어내어 학생들에게 친숙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비유물이 친숙하지 않거나 흥미롭지 않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글 실전 3-22의 소재는 학습 심리학의 관점에서의 비유입니다. 컬처노트 잠깐 보겠습니다.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GPD, 근접 발달 영역인데요. 이것은 아동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또래나 성인의 도움을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이론적인 영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심리학자 엘 비가스키가 이 지능 검사는 아동의 잠재 능력의 측정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어구입니다. 실전 3-2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요소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비유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사회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끌어낸 친숙한 것을 비유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의 사회적 지식 및 경험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2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3-23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된 가장 흔한 세계의 지도는 항법 목적에 매우 유용한 메르카토르 지도 또는 유사한 투영도였다. 이 투영도들은 방향을 왜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점에서 목적지점까지 나침반 방향으로 항해함으로써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쉽게 이동하도록 사용될 수 있었다. 이것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경로는 아니었지만 어떤 여행에서는 그것이 가장 쉽게 따를 수 있는 경로였다. 하지만 메르카토르 지도에서 북극과 남극은 실제 그대로의 지점이 아니라 지구의 둘레 전체만큼 긴 선이다. 그러므로 극지방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면적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것 즉 그 면적이 더 많이 과장된다. 내 사무실에 걸려 있었던 한 메르카토르 투영도에서 남극 대륙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지도에서 야기되는 거짓은 꽤 명백하다. 예를 들어 자연 잡지에서 북극곰 서식지를 보여주는 어느 지도는 서식지의 범위를 크게 과장한 메르카토르식 투영도를 사용했다. 이 글 실전 3-23의 소재는 메르카토르 투영도의 특성입니다. 메르카토르 투영도는 두 지점 사이의 방향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극지방으로 갈수록 지도상의 면적을 크게 과장하는 한계점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메르카토르 투영도의 장점과 왜곡 Merit and Distortions of Mercator Projections입니다. 따라서 실전 3-2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4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대형 초식 동물들처럼 사슴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닿을 수 있는 초목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초목은 초식 동물의 공격에 대비해 무장을 했다. 일반적인 방위수단은 가시, 독소 또는 단순히 두껍고 단단한 나무 껍질을 포함하지만 중부 유럽 숲의 일부 나무들은 이러한 방어수단을 전혀 발달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그 나무의 자손들이 굶주린 동물들의 모든 입질에 대항할 능력 없이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 숲을 잘 둘러보면 너도 밤나무가 자신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알 수 있다. 매년 잎을 떨어뜨리는 나무 주변의 숲 바닥에는 초목이 눈에 띄게 없다. 이곳저곳에서 오래된 거목이 쓰러져 햇빛 멸줄기가 땅에 닿을 수 있게 된 작은 빈터에서 외톨이 양치 식물이나 풀 몇 포기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빛 수준이 너무 낮아 식물이 다량의 당을 생산하지 못하는데 이는 숲에서 자라는 야생식물이 숲 밖에 확 트인 평지에서 자라는 동족에 비해 영양소를 거의 함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층식물은 즐기고 쓰다. 이 글 실전 3-24의 소재는 숲 하층식물의 특성입니다. 중부 유럽 숲의 하층식물은 초식동물의 먹이가 되는 것을 방어하는 가시, 독소 또는 두껍고 단단한 나무 껍질과 같은 일반적인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숲의 햇빛을 덜 받아서 영양소가 거의 없는 질기고 쓴 잎을 가지고 있어서 초식동물의 매력적인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숲 식물이 어떻게 먹히는 것을 피하는가 How
forest plants avoid being eaten 입니다. 따라서 실전 3-2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5입니다. 다음 표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는 2019년에 가장 많은 1인당 전자 폐기물을 배출한 상위 9개국을 보여준다. 1인당 전자 폐기물 발생 면에서 노르웨이가 26kg으로 순위를 이끌었고 영국이 그 뒤를 이었는데 영국은 거의 24kg을 발생시켰다. 이 상위 2개국과 아울러 나머지 7개국은 모두 1인당 20kg이 넘게 발생시켰다. 9개국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전자 폐기물 총량을 발생시켰는데 영국에서 발생된 것보다 2배가 많았다. 프랑스는 1인당 전자 폐기물 배출량은 8이었지만 전자 폐기물 총 발생량은 호주와 네덜란드의 총 전자 폐기물을 합친 양을 넘었다. 1인당 최대 전자 폐기물 배출국인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전자 폐기물의 총량은 프랑스에서 발생한 전자 폐기물 총량의 14분의 1이었다. 이글 실전 3-25의 소재는 1인당 전자 폐기물 발생 상위 9개국입니다. 미국이 9개국 중 가장 많은 전자 폐기물 총량을 발생시킨 것은 맞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자 폐기물 총량은 690만 톤이고 영국의 총량은 160만 톤이어서 2배 차이라는 기술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3-25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6입니다. 치코 멘데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44년에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전쟁 활동에 쓸 고무를 채취한 총원 5만 명을 이루어진 고무부대 중 한 명의 아들이었던 치코 멘데스는 9살 때 고무수액 채취자로 일을 시작했다. 진보적인 해방 신학 운동 사제들의 영향을 받아 그는 워커스 파티의 지부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고 고무수액 채취자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되었다. 브라질 열대 우림의 넓은 지역이 소목장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개간되었을 때 멘데스는 숲을 구하고자 하는 고무수액 채취자들의 투쟁을 홍보했다. 그는 소목축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와 세계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워싱턴 DC로 갔다. 대신 그는 임야 지역을 채취보호구역, 즉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임야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관리하는 공유지로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소목장 주인들은 그의 운동을 위협으로 여겼고 총격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1988년 멘데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가 죽은 후 그러한 많은 보호구역 중 첫 번째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는데 자프리 주변의 250만 에이커, 100만 헥타르의 숲을 덮는 규모였다. 이글 실전 3-26의 소재는 고무수액 채취자 치코 멘데스입니다. 멘데스의 사후 첫 번째 보호구역이 설정되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사망 전에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을 보았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2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7입니다. 레인보우 랜턴 스피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랜턴 스피커 진보된 5.8GHz 신호기술로 레인보우 랜턴 스피커는 마당, 정원, 해변, 바비큐 파티, 그리고 캠핑을 위한 완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특징,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 앱이 필요 없습니다. 25W의 강력한 사운드를 냅니다. 3시간 이내로 완전 충전되고 중간 음량에서 20시간까지 최대 음량에서 10시간까지 재생되는 6600mAh의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물튀김과 빗물로부터 방수가 됩니다. 랜턴의 밝기를 20%, 40%, 60%, 80% 혹은 100%로 조절할 수 있으며 타이머 설정은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또는 연속 온, 오프가 있습니다. 제품 정보 연결 기술 블루투스, 와이파이, AUX 단자 3.5mm AUX 단자 연결 케이블 포함 색상은 흰색과 하늘색 조명은 7가지 색깔 조명 디스플레이 오디오 출력 모드는 서라운드 스테레오 이글 실전 3-27의 소재는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중간 음량에서 20시간까지 최대 음량에서 10시간까지 재생된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번 최대 음량에서 20시간까지 재생된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27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8입니다. 스크랩 메탈 드라이버 프로 홈리스 패스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집 없는 반려동물을 위한 고철수거 운동. 나와서 에드먼드 동물보호소의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는 이 동물들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고철을 수거하려 합니다. 시간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날짜 9월 24일 토요일 및 25일 일요일. 장소 에드먼드 동물보호소 주차장. 받는 품목. 저희는 난간, 문, 쓰레기통, 서류 보관함, 자전거 프레임, 파이프, 창틀, 정원용 가구, 공구, 세탁기, 건조기, 난로, 수레 등 어떤 종류의 금속이라도 받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프로판 탱크, 에어컨, 냉장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폐품 처리는 에드먼드 마켓의 가장 큰 회사인 데이비드 스크랩 프로페서스가 담당할 것입니다. 모든 수익금은 동물보호소에 있는 집 없는 반려동물들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글 실전 3-28의 소재는 집 없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고철수거 운동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프로판 탱크, 에어컨, 냉장고는 받을 수 없다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안전상의 이유로 에어컨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2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29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가 더 정확해짐에 따라 그것의 정치적 중요성이 더 커졌다. 군사적으로 쓰인 초창기 사례 중 하나는 영국에서 1745년 스코틀랜드인들이 폐위된 왕의 친척들을 왕위에 다시 앉히고자 했던 중대한 쿠데타 이후에 있었다. 뒤이어 영국의 윌리엄 로이 소장은 군대가 미래의 어떤 폭동이든 더 잘 진압하는데 지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스코틀랜드를 상세하게 지도로 만드는 임무를 떠안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것은 완전히 지루하거나 기분 나쁠 정도로 위험한 일처럼 들리지만 로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일을 잘 해내어 수십 년 동안 사용될 정도로 훌륭한 지도안 세트를 만들었다. 사실 스코틀랜드의 고대 산림 목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들에 의존하고 있고 로이가 개척한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 제작 회사 중 하나인 어드넌스 서베이의 설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글 실전 3-29의 소재는 지도의 정치적 중요성입니다. 자, A의 A major coup attempt를 수식하는 관계절에서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치다 더하기 관계 사이의 구조인 during which가 관계절을 유도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자, B번 같은 경우 절의 주어 대의가 set up maps를 지칭하고 이것이 동사 use의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used가 쓰여 수동태를 나타내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C번 같은 경우 end 앞에 시제가 표시된 동사가 쓰인 절이 나왔으므로 end 뒤에서도 이와 병렬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주어인 the techniques에 일치하여 시제가 표시된 동사 are를 사용하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3-29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0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이번에 ignored를 recognized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문명은 대부분 구전 문화였고 심지어 글이 발명된 이후에도 한동안 그랬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드물었고 그래서 글로 표현된 기록은 흔히 교육받은 계층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초기 사회가 자기네 문화의 중요한 사건과 자기네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림 형태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무시했다, 인식했다. 예를 들어 궁궐과 무덤의 벽에 그린 일부 그림이 이러한 목적을 수행했지만 돌로 만든 조각은 문화의 역사, 전설, 신화를 보존하기 위한 더 영구적인 불멸의 수단을 제공했다. 통치자들과 군사 지도자들은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그리고 자신과 닮은 모습이 웅장하고 눈길을 끄는 조각상의 형태로 돌에 새겨지기를 특히 열망했다. 그러나 더 회화적인 형태의 조각인 부조가
복잡한 장면과 긴 이야기를 일련의 판이나 프리즈에서 보여주는 기회를 가져왔다. 컬처노트입니다. 부조 또는 도듬새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평면 재료 위에 높낮이를 만들어 표현하는 조각기법입니다. 돌이나 나무 등의 평면 재료를 깎거나 파고 붙이는 방법으로 도듬새김을 하는 미술 표현 형식입니다. 평면 회화와 입체 조각의 경계에 있는 조형 미술로서 예술 형성이 가장 오래된 형태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글 실전 3-30의 소재는 건축물 벽의 부조를 통한 서사 표현입니다. 글로 표현된 기록은 흔히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계층에게만 의미가 있었지만 기록을 더 많은 사람과 후손에게 보여주려고 시도한 예시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림 형태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내용의 글이 되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ignored를 say recognized와 같은 만난 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전 3-3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실전 3-3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단 정답은 3번 Living Organisms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에서 화학 반응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하지만 매우 느린데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춥고 아울러 물질의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지구 표면은 아기곰의 포리지처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알맞다. 따라서 화학은 그것이 다루는 현상들이 이 행성의 표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구 본위의 과학이다. 사실 지구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 법칙의 작용이 가장 복잡하게 발현된 모습이다. 표면 온도가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 데 비슷하게 도움이 되는 다른 항성과 관련된 여타의 행성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종류의 생명이 이것이 사실이거나 한때 사실이었던 곳이 어디든 거기에 존재할 수도 혹은 한때 존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자, 포리지라는 것은 곡물과 귀리, 오트밀 등을 잘게 빻은 뒤 물과 우유를 넣어서 끓인 죽 형태의 요리를 뜻합니다. 취향에 따라 설탕이나 시럽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컬처노트입니다. Little Bears Porridge. 동화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는 소녀 걸드럭스가 방문한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의 집에서 아빠 곰과 엄마 곰의 포리지는 먹기에 적당하지 않았고 아기 곰의 포리지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 먹기에 적당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포리지의 지구 표면의 온도를 비유한 내용입니다. 이글 실전 3-31의 소재는 행성 표면의 화학 법칙의 작용과 생명의 존재입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화학 작용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앞에서 기술되고 있는데 빈칸이 있는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는 이러한 화학작용의 가장 복잡한 발언의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빈칸 뒤에는 화학적으로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행성과 관련된 행성이 필경 존재할 것이므로 그런 행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Living Organism 생명체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전 3-3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2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2번 Name people after the parts they left behind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자기의 파편, 즉 조각은 흔히 문명이 남긴 가장 영속성 있는 흔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최고의 창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남긴 항아리를 본떠 그들을 명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원전 제3000년대에 비커족이 있는데 그들은 스페인 반도와 중부 독일로부터 유럽을 가로질러 기원전 2000년경에 브리튼에 도착했다. 그들은 푼넬 비커 문화와 매듭 무늬 토기족 다음에 왔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비커족은 젓갈색의 종 모양의 점토 물 그릇의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부싯돌 단검족이나 돌 도끼족이라고 이것들도 사용했으므로 불릴 수도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자기가 문화 전체를 더 잘 생각나게 한다. 우리는 비커족이 그들의 발치에 비커를 둔 채 매장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추측하건대 사후 세계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음료수를 위해서일 것이다.
컬처노트입니다. 비커포크, 비커족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비커 형태의 독특한 항아리가 발견되면서 이때 거주민을 비커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커족 이전에 거주하던 브리토니들은 갈색 피부에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졌는데 신석기 혁명 이후 흰 피부에 파란 눈과 금발 머리의 비커족이 브리튼 지역에 다수 이주하였습니다. 풋넬 비커 컬처, 풋넬 비커 문화라는 것은 기원전 4300년부터 기원전 2800년까지 유럽에서 일어난 독특한 농사 문화로 사람들은 비커에 깔때기를 겹쳐놓은 듯한 독특한 모양의 그릇을 사용하였고 고인돌에 나무관을 사용하여 매장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글 3-32의 소재는 문명의 흔적으로서의 도자기 조각입니다. 도자기의 조각이 그것을 흔적으로 남긴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최고의 창을 제공한다는 글의 도입이 나온 후 비커족, 풋넬 비커 문화, 매듭 무늬토기족 등 고고학자들이 남겨진 항아리를 본떠 그것을 사용한 사람을 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사람들이 남긴 항아리를 본떠 그들을 명명하는 Name people after the parts they left behind입니다. 따라서 실전 3-32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컬처 노트에 Crowded Rare Culture 매듭 무늬 토기 문화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원전 3100년부터 2400년경 신석기 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 초기에 걸쳐 유럽 북부 일대에 퍼진 일련의 고구 문화로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유목한 것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부장품으로는 돌도끼가 널리 발견됐고 매듭 같은 문양이 있는 토기도 발굴된다고 합니다. 실전 3-33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정답은 1번 Hate feel like they are losing out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년의 실험에서 예일대학교의 벤카크 락슈 미나라야난 케이스 첸 로리 산토스는 꼬리 감는 원숭이에게 맛있는 사과 조각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었다. 경제학 개론을 수강해 본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숭이들은 토큰을 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연구원들은 교묘한 새 방식을 덧붙였는데 원숭이들에게 두 명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과 조각을 사는 것 사이에서의 선택권을 준 것이다. 사람 1은 항상 사과 조각 하나를 보여주고 그것을 토큰 한 개와 교환하여 원숭이에게 주었다. 반면에 사람 2는 항상 원숭이에게 사과 두 조각을 보여주었지만 토큰 한 개의 대가로 그 조각 중 하나만 주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하나의 토큰에 하나의 사과 조각이라는 정확히 같은 거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 2는 처음에는 두 개를 제안한 후 한 개만 넘겨줌으로써 원숭이들에게 자기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즉 두 번째 사과 조각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원숭이들은 사람 2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확히 같은 거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1과 거래하는 것을 강하게 선호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원숭이들도 자신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 이 글 실전 3-33의 소재는 손실에 민감한 경향에 관한 심리학 연구입니다. 원숭이들은 제안받은 두 거래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같지만 그 중에서 자신들이 손실을 본다고 느끼는 거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내용에 관한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자신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싫어한다. Hate to feel like they are losing out입니다. 따라서 실전 3-33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4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빈칸에는 4번 Justification strengthens the worldview, but exploration weakens it이 들어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스티븐 슬로우만과 마케팅 전문가 필 퍼바흐에 의한 연구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일률 과세 같은 복잡한 정치적 주제를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글의 도움 없이 상세한 설명을 요구받을 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쟁점의 어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상대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분석해보라는 과제가 맡겨졌을 때 그들은 논쟁 중인 주제에 대해 자신이 기본적인 이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은 일단 그러한 연구의 피실험자들이 이것을 인식하면 그들은 확실히 자신의 믿음에 더 온건해진다는 것이다. 급진적인 믿음은 사라지고 극단적인 반대는 꺾인다. 그 연구는 단순히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더 잘 설명하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격정이 약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도록 요구받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정당화는 세계관을 강화하지만 탐구는 그것 세계관을 약화한다. 이 글 실전 3-34의 소재는 정치 주제에 관한 이해 부족입니다. 복잡한 정치적 주제를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을 탐구하도록 요청받을 때는 급진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온건해지는 반면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도록 요구받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정당화는 세계관을 강화하지만 탐구는 세계관을 약화한다. Justification strengthens the worldview, but exploration weakens it입니다. 따라서 실전 3-3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5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자,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작지 관리는 소유 및 접근 문제뿐만 아니라 경작에 적합한 평지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야산 경사지의 물리적 관리와도 관련이 있다. 경사면의 계단식 정비는 정착 경작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산악지역과 상당히 오래된 여러 지역에 상존하는 적응 형태이다. 계단식 농지의 소송에는 전체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계단식 농지는 개별 소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별로 가족별로 건설할 수는 없다. 계단식 농지의 소송은 정밀한 기술이다. 즉 계단의 수직 높이, 개수, 표면각 그리고 그 계단이 물을 빼도록 설계되었는지 아니면 닿도록 설계되었는지 등은 모두 그것의 조성에 수반되는 측면이다. 옥상 외에도 건물의 발코니와 다른 확장한 영역의 테라스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산 비탈에 있는 잘 알려진 계단식 농지의 가파른 계단은 엄청난 육체적 노력뿐만 아니라 기후, 경사, 기하, 지표면 토양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지식과 이해도 또한 나타낸다. 이 글 실전 3-35의 소재는 계단식 농지의 건설입니다. 계단식 농지의 조성은 전체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는 정밀한 기술이라는 내용의 글인데 4번에서는 테라스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건물의 공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4번이죠. 따라서 실전 3-3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실전 3-36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 그들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만들고 사용한다. 굿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 2번 단락 이어집니다. 그것의 의미는 뭔가 긍정적이거나 유익하거나 훌륭한 것을 전달한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청소년들은 굿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굿이 아닌 다른 단어에 붙여왔다. 1980년대 무렵 몇몇 청소년들은 굿을 bad라는 단어로 대체했다. A단락 연결됩니다. 실제로 한 패스트푸드 치킨 광고에서 밴드에서 연주하는 젊은 남성들이 70대로 보이는 한 신사와 함께 등장했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여기 음식이 나왔고 새로운 패스트푸드 치킨 요리법을 맛볼 시간이라고 알리면서 입장한다. C번 단락 이어집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이 새로운 치킨 조리법은 형편없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카메라는 나이든 신사를 클로즈업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건 좋은 치킨이야 라고 대답한다. 이 글 실전 3-36의 소재는 젊은 세대의 단어 사용입니다. 청소년들이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예로 굿을 제시하는 주어진 글에 이어서 청소년들이 단어 굿의 의미를 bad에 붙여서 사용해왔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며 그 예로 패스트푸드 광고가 제시되면서 광고의 설정을 설명하는 A가 오고 마지막으로 광고에서 젊은이들이 bad를 굿의 의미로 사용하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3-36의 정답은 2번 BAC 2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실전 3-37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다윈설의 도구 모음에서 하나뿐인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자, B번 단락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선택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선택이 지적 설계에 대한 환상, 즉 리처드 다우킨스가 설계자 없는 설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는 것이다. 적용된 형태는 움켜잡기 위한 손, 보기 위한 눈처럼 마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식적인 행위자에 의해 창조된 것처럼 보인다. C번 단락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다윈은 그 가설의 종지부를 찍었다. 자연에서 설계는 설계자가 아니라 광대한 기간에 걸쳐 유리한 우연이 아무 생각 없이 축적됨으로써 생겨난다. A번 단락 이어집니다. 생물학 세계에서 발견되는 단 하나의 진정한 지적 설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적 번식을 통해 변형한 개와 소와 다른 유기체의 형태로 우리로부터 나온다. 그것 이외에는 자연에서 지적으로 보이는 설계는 자연 선택에 의해 범해진 위조품이다. 의식적인 의도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이 글 실전 3-37의 소재는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은 다윈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이에 덧붙여서 자연 선택에 대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 선택이 지적 설계라는 환상을 만든다는 것과 적응된 형태는 마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보인다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합니다. 앞 내용과의 역접을 나타내는 but they want를 통해 자연에서의 설계는 유리한 우연이 아무 생각 없이 측정됨으로써 생겨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진 다음에 생물학적 세계에서 발견되는 지적 설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형한 형태만 있고 그 위의 것은 모두 자연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CA입니다. 따라서 실전 3-3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8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행위자가 달성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학교나 대학의 교사는 한편으로는 진급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직장을 얻는 데 필요한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시험 성취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면 교사는 시험 보는 기술에 집중할 것이고 결국 측정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보상하기가 더 어려운 학생의 장기적 발달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실전 3-38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사들에게 장려책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포기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특정한 환경에서는 그것이 이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스더 듀플로, 레마 한나, 스티브 라이언은 인도에서 행해진 실험을 통해 교사들이 재정적인 장려책과 관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학생들이 덜 결석하고 학업 성적이 더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심하게 계획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장려책을 도입함으로써 교육 과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 글 실전 3-38의 소재는 교사 대상 장려책의 도입 효과입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려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면서 세심하게 계획되고 검증된 장려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4번 앞문장은 학생의 시험 성적에 따라 교사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학생의 장기적 발달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4번 뒷문장은 인도에서 이루어진 실험에서 관찰된 금전적인 장려책이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뜻은 문맥상 장려책으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특정 환경에서 장려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주어진 문장 뒤에 긍정적 효과의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3-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39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류와 그 외에 다른 수중 생물은 살기 위해 산소가 필요하다.
이 산소는 물을 이루는 산소에서 직접 생길 수는 없는데 이 물을 이루는 산소는 두 개의 수소 원자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대신 수중생물은 식물과 대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용존산소에 의존한다. 식물은 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물, 햇빛의 에너지가 사용되는 화합성이라는 과정에 의해 산소를 생산한다. 산소는 폐기물로 배출된다. 실전 3-3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의 산소는 확산이라고 불리는 과정에 의해 물로 들어간다. 이는 공기 중의 산소가 물속 산소 농도보다 더 높아서 공기 중의 산소가 수면으로 녹아들 수 있기에 일어난다. 바람은 물결을 만드는데 이것은 더 많은 표면적을 제공하여 산소의 확산이 일어나게 한다. 물에 산소를 더 보충하기 위해 인공 통기 장치가 호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 실전 3-39의 소재는 산소의 확산 작용입니다. 어류를 비롯한 수중생물에게 필요한 용존산소가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3번 다음 문장의 디스가 3번 앞에 문장에서 언급된 산소가 폐기물로 대기에 배출된다는 것을 가리킨다면 이로 인해 공기 중의 산소 농도와 수중산소 농도의 차이로 공기 중 산소가 수면으로 녹아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다음의 문장의 디스는 대기의 산소가 확산 과정에 의해 물로 들어간다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실전 3-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0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단 A번에는 apply를 쓰고요. B에는 invalid를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논리적 오해는 일상적이거나 친숙한 예시를 사용하면 더 두드러진다. 이것은 개인들이 항상 추론의 타당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지식과 경험을 논리적인 과업으로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사실대로 모든 택시는 노란색이다. 당신 차는 택시가 아니다. 라고 언명한다고 가정하자. 논리적으로 당신의 차가 노란색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논리 문제를 검토할 때는 외부 사실을 무시해야 한다. 당신의 특정한 차의 실제 색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 정답이 당신 자동차의 도장 작업에 따라 그렇다 또는 아니다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는 네, 제 차는 녹색이니까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지식이 더 적다면 당신은 더 논리적으로 될지 모른다. 내가 사실대로 모든 택시는 노란색이다, 내 차는 택시가 아니다 라고 언명한다고 가정하자. 그것, 내 차는 노란색인가? 이제 당신은 내 차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차에 대한 지식을 사용할 수 없다.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 올바른 결론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다. 논리 문제를 검토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 타당하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 글 실전 3-40의 소재는 개인 지식과 경험의 적용으로 인한 논리적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논리 문제를 해결할 때 추론의 타당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지식이 없을 때보다 더 타당하지 않은 결론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A에는 apply가 B에는 invalid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실전 3-40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1에서 3-4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빈 골드맨이 설명했듯이 공감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 내면의 시뮬레이션 과정에 의해 상호작용의 흐름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추론하여 그 감정이 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소설 속 주인공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시뮬레이션 과정 내에 있는 한 부분에서 우리는 등장인물의 관심사를 알게 되고 등장인물의 의도가 사건에 영향을 받을 때 어떤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두 번째 부분에서 등장인물의 관심사를 떠안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응하는 감정을 경험한다.
실전 3-41에서 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일단 2번에 disturb를 augment나 increase로 수정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감정이 실제가 아닌 어떤 것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 설명은 다른 사람의 심적 모형을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과정에 기반하는데 그 과정은 소설 속에서도 현실 생활의 상호작용에서와 마찬가지다. 그것, 그 심리적 과정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심적 모형이 더 사실적일수록 그만큼 더 좋다. 소설이 다른 사람들의 의도와 암시에 대한 분석을 수단으로 하여 일상적인 공감의 과정을 방해할지도 증대시킬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용한 증거는 레이먼드 마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뇌의 몇몇 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부분들과 같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글 실전 3-41에서 42의 소재는 소설 읽기를 통한 공감 능력 향상입니다. 실전 3-41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설을 읽을 때 현실의 상호작용에서처럼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때 이루어지는 인물의 의도와 암시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공감 과정도 늘릴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Fiction Simulator for Experiencing Empathy 소설 공감을 경험하기 위한 시뮬레이터입니다. 따라서 실전 3-4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2번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소설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의 심적 모형을 만드는 과정, 즉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일지 추론하는 과정이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는 맥락이므로 2번의 disturb를 augment나 increase와 같은 낱말로 고치합니다. 따라서 실전 3-4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3번에서 3-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단락입니다. 캐시는 4학년이 되었을 무렵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학습을 몹시 힘겨워했고 수업 시간에 멍청한 아이처럼 느껴졌다. 두각을 드러내려는 노력은 그녀에게 자신이 실패자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뿐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따금 성공하는 것을 능력보다는 운 탓으로 돌림으로써 무시했다. 심리학자들이 그녀를 테스트했고 상담사들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교사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았다. 그녀는 학교에서의 시간 대부분을 스스로에 대해 불쾌하게 느끼고 어떠한 노력도 회피하면서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어떤 시도도 오직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옳았음을 확인해줄까 두려워했다. C번 단락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인 애니가 외지에서 방문했다. 캐티는 그녀가 곁에 있을 때 자신이 특별해짐을 느꼈다. 그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애니가 캐시에게 무심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녀의 기분은 즉시 바뀌었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애니는 조카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캐티는 애니에게 학교 공부와 관련하여 자신이 바보 같다는 느낌과 좌절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가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실전 3-43번에서 3-4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D번 단락입니다. 그때 애니는 캐티에게 그녀가 평생 생생하게 기억할 무언가를 말했다. 그녀는 학업과 그렇게 열심히 쓸만한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낙담한 학생들은 너 같은 선생님이 필요하단다 라고 말했다. 이 단순한 말이 캐시를 깜짝 놀라게 했고 즉시 그녀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겉으로는 그 변화가 극적이지 않아 보였다. 그녀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캐시 자신도 모두 그녀의 행동에서 큰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내적으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변했다. B번 단락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학교 공부는 나약하고 무능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그것 학교 공부는 도전의식을 일으켰다. 학교 공부는 불가능한 구렁텅이에서 교사가 되는 그녀의 여정에 놓인 험난한 길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배움의 좌절감을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운명이라고 느꼈다. 16년 후 그녀는 교사 자격증 및 극찬하는 추천서를 받으며 졸업했다. 그녀 이모의 말이 캐시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사고방식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영향을 미쳤다.
이글 실전 3-43번에서 3-45번의 소재는 자존감을 잃은 조카를 변화시킨 이모의 격려입니다. 실전 3-43번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캐티가 4학년이 되었을 무렵 학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내용의 A글 다음에는 이모인 N이가 처음 등장하고 새로운 계기가 되는 사건이 시작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느냐는 이모의 질문에 캐티가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좌절감을 털어놓는 C번 내용 다음에는 애니가 캐티에게 조언을 하는 D가 와야 합니다. B번의 첫 문장에서 언급한 D 이벤트는 D에서 이모의 말을 듣고 놀라며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는 B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CDB입니다. 따라서 실전 3-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4번입니다. 미주신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A, B, C, E는 모두 캐슬을 가르치고 D번만 애니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4번이 나머지 대상과 다르죠. 따라서 실전 3-4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전 3-45번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D번의 후반부에서 캐티의 부모님과 선생님은 캐티의 큰 행동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캐티의 부모님은 캐티의 큰 행동 변화를 알아챘다입니다. 따라서 실전 3-4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